시무룩한 마녀. 네 친구들은 포기하기 직전이야. 제일 먼저 포기하면 안 싸우게 해줄게. 다시 던져 SNS 캔서기로 가서 욕설은 하지 말아줘. 가서 다른 사람 채용할 준비는 하지 그래. 여기서 나가면 과일 그릇. 주사위를 두 개 반. 저거는 뭐지? 두 주사위 사이의 값을 가진 두 개의 주사위를 받아낸다. 희한하네. 6눈이면 2만화를 얻는다. 만화가 있네. 신기한데. 같은 눈이면 꼭 할 것 같네요. 오, 정말 좋은데. 꽃샘 수위. 만화가 이보다 크면 빙결을 간다. 2 이상이면. 럭키 세븐도 좋네. 골드 스냅이 더 좋을 것 같긴 해. 럭키 세븐은 너무 마지막, 너무 나중에 나올 만한. 방금 만화 2 아니었어? 아 6눈 넣어야 만화 어째. 헷갈렸다. 만화 재밌네. 야 이거 사용 불가 두 턴째 아니었어 방금? 아예 계속 사용 불가인가?
내 전투는 썼구만. 한 턴만 사용 불가. 두 턴인 줄 알고. 거만솥. 새 주사위를 얻는다. 6눈이면 거울에 홀 효과. 거마솥 좋네. 메타톤 6눈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더블 주사위 이런 거 안 나오나? 비빅 비빅 빅. 두 번 사용 가능. 짝수면 이만하. 짝수면 주사위 플러스 1. 제한 없어지고 세계 반환. 왜 마녀를 이렇게 안 내고 저렇게 그지같이 내놨을까? 만화가 8 이상이면 2배. 달빛창 오전대. 아, 이거 들고 갈까? 이 게임은 그냥 쉽게 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스냅드래곤 갖고 싶다. 달참은 되게 나중에 쓸것 같아요. 지금 한참 동안 안 쓸 것 같고. 태하 어서오세요. 만화 얻고 보혈 바구니 돌리고 요게 좀 좋을 거네요. 과일 그릇 넣어놓자. 바이스 그립을 뺄까? 실드나 넣을까?
과일 숟그릇부터 하는 게 마음대로 돌리기 편할 것 같아요. 가마수 마녀가 확실히 어렵긴 하다. 마나 활용하는 게 좀 어렵네요. 어서 오세요. 빙결빙결.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게 센데. 마녀는 생각보다 파이어맨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네. 아니 거기서 6을? 어차피 얘 잡으면 레벨업이라서 별 상관없긴 한데. 그러네요. 독도 날 먹이네. 주사위 눈을 2배 올린다. 마나가 들어가면 3배 올린다. 처음 사용하면 만화를 획득한다. 수선화. 돋보기. 빅텍 가자. 뺄 게 없네. 돋보기 먹지 말까, 그냥? 굳이 빼자면, 거울 감아 소친다.
달창이 제일 쓸모없는 건 맞는데. 재미로 쓰고 싶어? 로망이 없다면 카드 게임을 왜 하는 거죠? 달창 대가자. 인동. 저게 좀 많아 얻을 수 있네. 스냅드래곤. 돋보기. 아이고, 이거 마녀의 피사하다가 에피 5하니까 좋네요. 와우, 산떴다. 마나가 8 이상이면 2배. 마나가 없는데. 역시 쓰레기 주문이었어. 마나 올릴만한 주문을 추가할까? 스튜 냄비 1공격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 마나가 6보다 크면 5 또는 6입니다. 마나 올리는 거 없냐? 인동. 스냅드래곤 대신에 인동 쓰자. 아니 왜? 다 홀수야. 에반들. 인동. 인동.
인동 인동. 아, 씨. 야, 너 마나 가져 수복하게. 나 줘 임마. 마나 있는 크라켄. 야, 이거 왜 렉 걸리는 거 같지? 아니, 오징어 좋은 일만 하네. 오징어 전용 힐러인데. 마나 좀 모자라도. 어, 실수했다. 그냥 대충 다 던져도 이기지 않을까? 마나사 탈창 쓰려면 마나 한참 더 모아야 되는데. 마나 올려, 마나. 탈창불은 뭐가 바뀌는 거야? 왜 똑같아 보이지? 60명. 와우. 이래서 쓰는 거구만. 달빛창 올려가지고 강화랑 뭔 차이 있나 한번 봐야겠네. 아니, 너무 아픈데. 야, 똑같은데. 때려도 똑같은데. 뭐 강화할 필요 없으니까 좋다고 봐야 되나? 아니, 이거 주사위 마나즙을 낼 거리나?
딜 하자. 마녀는 그래도 바로아에는 되게 피해가 없다. 여기서는 불주사위가 데미지가 증가, 데미지 증가가 없네. 창 쓰는 게 의미가 없구만. 뽕맛도 없어. 저거 쓸 거야 그냥. 골드스네 미나 쓰는 게 낫지. 아니 강화에도 효과도 없고. 왜 이렇게 구려? 침묵. 한계 돌파에 위력이 약해진다. 별로 위험한 건 아니군. 인동. 그냥 구슬로 바뀌네. 돋보기 세안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6색에 나옴. 와우, 근데 필요 없음. 9색 주사위를 2개 획득. 저거 거대 마법 여기도 없나? 그 25사서 쓰는 그런 거 없나? 뽕맛을 원한다. 거울감아 소스 쓰기는 엄청 편해졌네.
주사위 체대는 없을걸요. 그냥 주사위 늘리는 거 말고 의미가 없네 이거. 달빛창 너무 구려. 뽕맛이 없어. 주사위 많아지니까 렉걸린데. 실망했다. 이게 달빛창 쓰는 것보다 그냥 콜드 스냅이나 갈기는 게 훨씬 낫네. 마나 8 올리고 20딜. 불편하다. 인동 인동도 결국에 다음 턴 봐야 되는 거잖아. 실망. 야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뽕뽕거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안하면은 행운의 여인 보겠네요. 골드 스냅이 진짜 좋다. 아 이렇게 사용 불가되는구나. 아 나 이건 면역인 줄 알았지. 지식이 늘었고. 망할 것. 주사위 많아지니까 렉 걸린다. 인동으로 힐 좀 하고 싶은데 주사위가 얼마밖에 안 나오네. 야 이거 이번에도 사용 불가야? 전턴에 사용 불가였으면 이번 턴에는 사용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 큰일 났다.
플러스 튜 냄비도 강화 주문이랑 강화 아닌 거랑 차이가 없네. 렉 걸리는 문제는 좀 심각한데. 그러면은 그냥 콜드 스냅으로 잡아야겠구만. 거울감아 소챈 진짜 좋다. 둘둘둘둘 클났다. 거울감아 소 칭찬하자마자 빙결 쓰면서 인동으로 힐도 좀 하자. 체력은 좀 채워야 될 것 같아. 보험 들어오기 전에 잡는 게 이득이겠지? 이번 턴에 잡을 수 있으면 곧. 돋보기에 달창 들어가면 되겠네. 역경이 예술을 채워주는 법이지. 이렇게 보면 창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만화가 12 이상이면 3배. 슬롯의 주문을 제거하고. 헐. 뭐야 저게. 늦췄단 걸 왜 써. 체력 관리 잘해야 되는데. 갈면 갈겠습니다. 곰으로. 골드 스냅 걸자. 곰이 엄청 세더라고요.
거마솥 빙결. 아이 고쳤다 널걸. 마녀 해도 적응이 잘 안되네. 달빛은 아 잠깐만 실각 보는 게 낫겠는데. 힐 보면서 끝내줘. 다음 몹도 있으니까. 힐량이 생각만큼 높진 않긴 하네. 별로 이득 보는 느낌이 아니. 별로 이득 보는 느낌이 없네. 사기 당했어. 인동이 생각보다 엄청 쓰기 힘들고 별로 이득이 없네. 스튜넨비 저것도 빼야겠다. 도움이 안 되네. 인동에다 3 넣어야 3일인데 이게 확실히 안 좋네요. 딜은 센데 템포가 너무 느려. 도움이 안 돼. 결국엔 주사위를 대등하게 나눈다. 스튜넨비 빼고 대등화 넣어야겠다. 지금 이가 많이 필요한 덱이니까. 세대 아이고 언제 힐하냐 이거.
그래도 얘는 강화 골판지 기사 아닙니까? 그리고 죽지만 않으면 되고. 7뎀, 5뎀, 3뎀이니까 계속 힐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아, 그래도 골판지 기사라서 다행이다. 여기서 또 그 벤시 2단 거 나왔으면은 딱 고래각인데. 해골 같은 거 나와서 대검 찍어도 죽었을 거고. 육 드럽게 한 대네. 이 열쇠 뜨면 안 되지 또. 떠도 뭐라 그러면 안 되겠지. 강화 슬롯 하나 추가해야겠다. 아, 이제 딜만 넣으면 되는구나. 아니, 나 거울 감아서 좀 쓰자. 뭐야 이게. 레벨업이에요. 아이고. 꾸벅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개월. 달빛창 좀 쓰자. 내가 돋보기를 너무 안 써서 그런가? 이렇게 들어가면 템포가 느린 건 아닌데. 처음에 6이 안 뜨면 템포가 좀 느리지나? 6을 쪼개서 가마솥에 넣는 이런 플레이가 돼야 되지.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야지 이제. 근데 5 먹을 게 없다. 5 먹으려면은 계속 돌려야 돼. 아, 뭐 주사위 던져도 잡긴 하네. 근데 쓸데없이 쓸데없는 생각만 했어.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동지 홀수라서 저거는 못쓰잖아. 짝수면 쓰겠는데. 베아트리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죽겠는데. 넌 이름이 뭐야? 기억 안 할 거니까요. 예의 없는 놈. 예의상 물어봤다는 놈이 저렇게 예의가 없었어요. 펌핑부터 하자. 수학맵. 하긴 마지막 보스인데 그냥 나 들고 다 때려잡아도 되는 거니까. 벌침 따끔하다. 야, 왜 이렇게 잘 뽑아 얘. 근데 만져서 영능 받자. 엥, 죽겠는데. 이번에 8뎀, 다음 턴에 킬각 나온다. 3힐씩 조금 올려봤자 도움이 안 되는데. 골드 스냅을 좀 적당히 넣었어야 했나? 아! 이걸 사기친다고? 에 도라이구만 이거. 아, 다시 하기 싫다고. 보내줘 그냥. 아, 진짜 어떻게 안 되나? 이번 턴에 창 날리면 끝나지. 근데 6이 없구만. 나갈 거. 욕 갖고 와. 아이씨, 내 걸려. 랭 너무 심한데.
맞아, 채워. 아이탈창 개쓰레기네 이거. 에피소드를 또 이겼구나. 마녀 저 에피소드만 낼 걸이네요. 축하해. 해골탄. 어찌 이런 예상도 못했던 일이. 해골판. 알레르기에 좋다길래 꿀을 구해 먹어볼까 했는데 이 던전에 벌은 한 마리뿐이라 꿀을 구하기가 힘들어. 애완동물을 엄청 많이 길렀어. 걔들한텐 전혀 알레르기가 없었지. 야치. 이 던전에 있는 벌이 당근캔가 이제 없어.